여러분 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옥상에 올라와 있고요. 옥상에 올라온 이유는 제가 저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우지랑 같이 여행하다가 차질이 생기면은 숙소 찾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캠핑 장비를 좀 구비하고 여행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캠핑 장비들을 조금 갖고 있기는 했는데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캠핑 장비를 한번 플렉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샀는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서 자랑도 좀 해보고 조립하는 거 연습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지금 저희 집 옥상에 올라왔어요. 첫 번째 장비,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설치를 하고 이 위에 다른 장비를 올려서 좀 보여드릴까 해요. 테이블은 아베나키 코도모 1200 테이블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뜯으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백 안에 들어있고요. 다리를 펼치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립 완성입니다. 이거는 뭐 조립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레탄 비닐로 된 매트 같은 것도 줬는데 이거를 새 제품이니까 이거를 깔고 제품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메에서 출시한 부엌용품 세트입니다. 오픈하시면 이렇게 칼이 한 자루 들어있고요. 이걸로 방금 지금 이제 날이 살아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았는데 날도 굉장히 날카롭고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주걱이 있고요.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조그만한 도마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보시다시피 국자가 하나 있고요, 뒤집개가 하나 있고요, 가위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집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성품이고 여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어요. 괜찮았어서 다 필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하나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로입니다. 화로인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솔로고 혼자 이제 우지랑 단둘이 다닐 거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걸 사진 않았습니다. 박스를 까면은 이렇게 백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백을 오픈하면은 이 정도의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조립은 굉장히 쉽고요. 요것도 네,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잘 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써봐야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리뷰는 좀 써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념통을 하나 샀어요. 아무래도 양념을 넣고 다닐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카지미 제품이고요. 다이너 쿠킹 박스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조립하기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조립 완성입니다. 코펠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벨럭사의 S9 제품입니다. 저 혼자 쓸 건데 쓸데없이 냄비가 너무 많지 않고 밥그릇과 국그릇 식기 도구가 두 개씩 들어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요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나오고요. 뒤에는 손잡이가 들어있습니다. 말했던 밥그릇과 국그릇이 두 개씩 들어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의 냄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손잡이는 요 프라이팬에 끼는 겁니다. 그리고 코펠 세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식기 도구들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념장 접시도 샀고요, 앞접시도 좀 샀고요, 맥주잔, 소주잔, 수저 세트, 그리고 냄비 받침대. 맥주잔 같은 경우는 알파인클럽 제품이고요. 한 세트에 이렇게 파우치와 파우치 안에는 컵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빨래 건조망을 하나 샀고요. 이렇게 가방에서 빼면은 통발같이 생긴 망이 들어있습니다. 파우치에는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하나 샀습니다. 크레모어 3페이스 라지 사이즈입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케이스를 열면 조명과 충전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는 이렇게 클립이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텐트인데요, 텐트는 아베나키 에볼루션입니다. 중고로 구매했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번 옥상에서 피칭 연습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의 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 첫 피칭을 마쳤고요.
아무래도 제가 초캠링이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딱 맞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를 신고 텐트를 치다 보니까 스킨이 아작이 났네요. 근데 하나 더 배웠습니다. 스킨 텐트 칠 때는 맨발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데서 쳐라. 그래서 처음으로 피칭을 해본 소감은 초반에 조금 헤매긴 했는데 할만했어요. 혼자 했는데 초캠리니인 제가 혼자서 칠 수 있을 정도이다 보니까 피칭은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래서 이 텐트를 이용해서 저와 우진은 다음 주에 처음 캠핑을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텐트랑 오늘 산 장비들이랑 다 좀 써보고 그 다음에 후기도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